신경 봉독 읽겠습니다.
화장세계 비로자 나진 법시 현재 설범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온 전법륜의 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 솔
67페이지 대본공굴 환경 권제 17의 16 범행품 39품 중에서 16번째 범행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자는 범호사라고 하는 범자이기도 하고 범천이라는 범자, 청정하다는 범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범행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특별하게 그 유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재계를 한다 그래요. 먹을 것 함부로 먹지 않고 행동할 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할 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러한 그 행을 청정행 또는 이제 범행 범행이 청정하다 뭐 이렇게 이제 겹쳐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그 불교라고 한 그 단체가 한 상당한 세월이 이렇게 거치면서 큰 단체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규율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0명 모였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규율이 있습니다. 또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말하지 아니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써붙이지도 않고 뭐 그 규칙을 적어서 나눠드린 바도 없지만은 전부 그대로 잘 따릅니다. 그런데 그 승단이라고 하는 출가인의 그 어떤 그 단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거기에는 또 보통 이런 법회의 어떤 규율이나 질서 뭐 규칙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규율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그런 그 계율이니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이제 불교 신도가 되면은 5계를 먼저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0계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팔관제계라고 해서 하룻밤 하룻낮만 지키는 이제 팔관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인들은 이제 3인 10계라 해서 10가지 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는 250계라고 하는 게 있고 비구는 이제 348계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등등으로 이제 그 행동 규범을 딱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해서 묶어놨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은 그게 아주 행동 거지가 아주 모범이 되고 점잖고 품위가 있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청정 범행, 범행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청정한 행위다. 아주 질서정연하고 모범이 되고 품이 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는 출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 세월이 한 600년이라는 건, 그 불교 단체가 한 600년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5, 600년 흘러오다 보니까 그런 교율이 너무 많이 생겼어. 아주 많이 생기고, 또 지역 따라서 또 특수성이 있어서 그 특수성에 맞춰서 또 새로운 이제 규율이 생기고, 뭐 가끔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뭐 그 음식을 탁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간혹 이제 소금을 탁발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금을 탁발해 오면 소금은 그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탁발해 오면 그날로 다 먹어야 돼. 근데 소금도 다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CCBB가 생기고, 그게 이제 뭐, 이론이 또 쭉 이렇게 그 정의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이제,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 해 그림자로 시간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제 탁발해 오면은 그 4시 이제 그 정오가 있는데, 정오가 조금만 지나도 이제 못 먹도록 그렇게 돼 있어. 정오 전에 다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그 해 그림자가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지나는 것은 봐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생겼어. 얼마나 쩌쩌해. 생각해 보면. 그래 이제 그 출가해가지고 그 소승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 거야. 그걸 들고 가가지고 손가락 막 한마디가 지났는데도 뭐 먹어야 되는 게 봐주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단체가 또 성립이 되기도 하고, 된다는 단체 따로 모이고 안 된다는 단체 따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등등까지도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법이 생기거든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법들, 규칙들, 규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런 규정이 많아가지고 뭐 산업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워낙 규정이 많아가지고 필요하면서도 또 그런 그 부작용들이 또 따르기 마련이라. 우리나라 뭐 얼마 안 되는 나라지만 규정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산업 활동에 도움도 되면서 방해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법 단체라고 하는 것도, 특히 출가인들의 단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제 이 글을 보면은 그런데 너무 집착하고 그것만을 위주로 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얼마나 아집이, 불필요한 아집을 그렇게 이제 강하게 세우면서 사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념천자의 청법이라, 정념천자라고 하는 천자가 법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시에 정념천자가, 그때의 정념이라고 하는 천자가 법회보살을 노대, 법회보살에게 고해서 말했다. 고할백자죠. 고해서 말하되, 불자여, 일체 세계 모든 보살 대중들이, 일체 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 대중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염이 출가했을진된, 염이 출간된
몸을 옷을 입고 염이 물든 옷을 입고 정직하게 표현하면 물들인 옷을 입고 그랬죠. 그래 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사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또 더 발전해 가지고 몸으로까지 또 이제 생겼잖아요. 이것도 또 불필요한 그런 그 규정이라 그런 것들이 지역 따라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염이 그 이게 원래 이제 괴색이라고 해서 가사색을 염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색을 말하는 건데 가사색은 괴색이다.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색을 염이라 그래요. 무너질 괴짜 써요. 괴색 무너질 괴짜. 그러니까 색깔을 한 서너 가지를 합해 놓으면 이 색도 저 색도 아니잖아. 그걸 이제 괴색이라 그래.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사색. 가사색을 입고 가사색 옷을 입고 출가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득 범행 청정해서 범행이 청정함을 얻어서 행동 거지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남을 얻어서 주 보살 위로 보살 위 종 보살 위로 보살의 지위로부터 체어 무상 보리 지돈이 있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보리의, 가장 높은 깨달음의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청정하고 범행이 청정하고 행동 거지가 뛰어나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품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제 다른 품하고 연관시킨다든지 다른 문제하고 연관시키면 또 이제 안 맞아요. 여기서 질문하기를 정염천자라는 사람이 문득 법회보살이라는 분에게 출가한 사람이 말하자면 행동 거지가 어떻게 돼야 보살의 지위에서부터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뭐 참선을 한다든지 무슨 뭐 특별히 염불을 한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한 가지에다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주로 행동 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10종 관찰명이라 그랬어요. 10가지 관찰하는 이름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수 범행시에 범행을 닦을 때 그러니까 뭐 250개를 제정해놨으면은 그거 생각하면은 뭐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뛰어요. 한 발자국 제대로 뛰다가는 그 발 밑에 그 미물이라든지 개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밟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파괴야.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범행을 닦을 때 응당이 10법으로서 10가지 법으로서 위 소연하여 반연하는 바를 삼아서 자기 관찰이니 자기 마음을 지어서 생각을 지어서 관찰해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찰하는 게 이게 중요한 말인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하면 될까?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될까?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행동 거지와 말과 신구의죠. 몸 움직임 또 입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것을 사전에 관찰하는 거야. 우리는 뭐 문득 축 나오죠 그냥. 금방 반응해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사례가 깊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할 때 깊이 생각하죠. 삼사이행이라 삼사이언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상당히 사례가 깊은 사람이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을 상대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말이 상당히 정제가 되고 잘 다듬어져서 상대를 다치지 않고 내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유교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보통 그 교양 있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그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기 관찰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3사 이후의 행위라 세 번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든지 세 번 생각하고 나서 말로 표현하든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
보다 더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인데 소위 신과 몸,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법과 승과 계 그러면 열 가지가 되죠. 신구의 여섯 가지죠. 그 다음에 불법 승계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가지를 응당히 인연한 바를 삼아서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관찰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관찰하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꼭 함부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서 관찰해야 함이니 응여시 관호대 응당이 이와 같이 관호대 어떻게 관하는가 밑에 전부 그게 이제 생각 관찰하는 게 있어요. 위 신시 범행이야. 이 몸뚱이가 청정한 행인가. 그리고 내지 개가 이 청정한 행인가. 그 처음에 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죠. 요걸 이제 생략해서 이렇게, 그렇게 관찰할지니라. 이제 뭉뚱그려서 말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이제 내용 관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들어가요. 차원이 이제 달라요. 이 화엄경에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해줍니다. 신시 범행잔데 만약